제가 집에 거의 다 왔는데요. 장문의 메일을 한 편 받았어요. 자전거랑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강퇴를 당하셨다고. 저도 국내 최대 자전거 커뮤니티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지만 어느 순간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강퇴당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부당하게 강퇴를 당했고 그거를 좀 하소연, 여기저기 하소연해서 그런 부당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실 텐데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블로그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무려 2,400개의 컨텐츠를 만들었죠. 소위 카페라 불리우는 커뮤니티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키워낸 커뮤니티의 열매를 제대로 분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유튜브를 하면은 나의 아이디어가, 나의 컨텐츠가 나에게 대가로 돌아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둘레길 돌러 가보겠습니다. 앞에 까마득한 언덕이 보여요. 역시 모터가 도와줍니다. 제가 이렇게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위험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인도에서 가면은 이 자전거라는 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같아요. 어쩔 때는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자전거를 많이 타서 서울의 대기오염을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정작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한강밖에 없다는 거죠. 한강이랑 뭐 개천 같은데. 제가 좋은 길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양원역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쪽 길인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언덕길만 내려가면은 바로 전철역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코스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딩을 하다가 어떤 터널에 들어갔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께서 그 터널은 위험한데 왜 들어갔냐 라고 하시는데 한강 같은 그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좀 구석구석 퍼져서 진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으면 그때가 진짜 진정한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 여기 자전거용 경사로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전철에 이런 경사로 없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면은 안 된대요. 이 경사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경사로가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저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평일이에요. 평일에는 자전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죠. 진짜 이 경사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요. 평일에는 지하철 탑승이 아예 안 되잖아요. 난 이거를 좀 어떻게 자전거는 한 두 배 정도 요금을 더 받고 맨 뒷칸이나 맨 앞칸에 자전거 전용칸을 하나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정 힘들면은 한 열차 다섯 개 중에 한 대? 그렇게라도. 그러면은 훨씬 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건 나만의 생각인 것인가? 제가 한참 동안 열차를 기다렸는데 구리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 이쁘게 접었습니다.
오셔. 불광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둘레길 8번 코스. 불광역이 바로 자전거 경사로가 없는 곳입니다. 왜 어떤 역은 경사로가 있고 어떤 역은 경사로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선구이 7,000원. 오늘은 여기다. 행복 생선구이집. 음식 사진 조금만 찍을게요. 예예. 예. 오래간만에 생선입니다. 맛있게 생겼군요. 제대로 한 끼를 먹은 기분입니다. 오늘의 라이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둘레길을 도니까 제일 힘든 게 길을 찾는 거예요. 서울 둘레길이 어디쯤 있으려나 하고 계속 지도를 봐야 되고. 시작부터 언덕배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근처에 둘레길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파스모드 5단이다 이건. 오, 좋아. 야, 겁나 편하네 진짜. 이 좋은 걸 여태까지 내가 왜 몰랐지? 막 이런 기분. 살짝 지나쳤습니다. 아, 계단길 젠장. 가자! 우와, 오늘은 경치가 끝내주는데요?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뷰가 끝납니다. 여기가 무슨 산인지를 모르겠네. 야트막한 산을 하나 넘었는데 어제보다도 길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 코스는 자전거를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전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세 끝난다 오늘도. 그리고 저는 둘레길 걷다 보면 이렇게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면서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뱃살이 많이 나와서. 동네 목욕탕 가면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배가 다 뿔룩뿔룩 튀어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 나이를 먹으면은 그렇게 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했는데 웬걸 씨 무슨 운동이고 개뿔이고 나이를 먹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배가 나오나 봐요. 저도 앞에 개천이 나타났거든요. 여기가 진관내천이란 곳인데요. 이제 이 길을 따라 쭉 가면은 둘레길 8코스가 끝나는 지점 구파발역에 도착합니다. 그럼 구파발까지 꽃길만 따라 가보도록 하죠. 아, 자전거 씨 안됨. 자전거 안되는 곳. 에이씨, 끌고 가. 다리 이름들이 되게 이뻐요. 방금 지나온 다리가 메뚜기 다리였고 저 앞에는 반딧불 다리. 다리도 다 귀엽게 생겼다. 여긴데?
구파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8코스는 끝났고요. 이제 7코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코스는 앵봉산이란 곳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 시작돼요. 제가 둘레길을 이렇게 자전거로 달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준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자전거에서 내릴게요. 그리고 요즘 날이 추워서인지 사람이 잘 없어요. 보시다시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민폐, 여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민폐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타다가 사람이 무조건 내 시야에 보인다 싶으면은 제가 바로 내릴게요. 더 이상 타지 않고 바로 내려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타고 가도록 할게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요즘 들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크리에이티브한 일인가, 창조적인 일인가, 이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요즘 들어서 혹시라도 유튜브 새로 시작하신다면 시청료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 올 때는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지나쳤으니까 다시 타고 갈게요. 야, 이쪽은 타기 좋은데? 좋다. 계단도 없고. 앵두산이라고 그랬나, 여기가? 으아! 모터 안 켰네, 씨. 모터야, 힘을 줘. 제가 여기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새들이 저 도시락 까먹는 줄 알고 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맴돌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혹시 여기서 자전거 타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봐요. 아. 아니, 요즘 아줌마들도 많고. 아, 그래요? 모자 쓰고 아주 대신하게. 아주머니들께서 이런 데를 자전거 타세요? 아, 아주머니들이 좋아. 아, 대단하신 분이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고요. 도로를 따라 가도 앞에 까마득한 언덕이 보여요. 저기 뭐지? 이런 달동네가 다 있네. 와, 도전이다, 도전. 탄력을 받아서 가보자! 아, 탄력 받아야 되는데 버스 쓴다. 일단 버스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을 많이 뿜기 때문에 버스가 충분히 올라가고 나에겐 파스 5단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어씨, 그렇게 힘들진 않네, 이거. 역시 모터가 도와주는구나. 대박이다. 이런 길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와. 여기가 어디냐? 은평동? 오씨. 좀만 더. 좀만 더. 힘내, 모터야. 모터가 다 했어. 모터가 다 했네.
우와, 내리막도 끝나네. 오, 씨. 오늘도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하루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서울 둘레길 봉상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신나는 퇴근 시간. Let's go. 우와, 대박. 왕재밌다. 지하철역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 20km를 달렸고요. 파스 모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배터리는 두 칸이 남았네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여기서 영상 좀만 찍을게요. 다 허락 받고 하는 거니까.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